교사가 토할 때까지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등 최근 울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울산시가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는데 이번엔 근절될 수 있을까요? 김미은 기자입니다. 교사가 2살 아이에게 물 7잔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합니다. 경찰이 첫 조사 땐 해당 교사의 학대 혐의를 22건밖에 찾지 못했지만 재수사에선 학대 행위 83건이 더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가 CCTV 영상을 1년 뒤에야 볼 수 있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팀이 저한테 이렇게 통지서가 왔습니다. CCTV 영상은 물론 범죄 사실 내용조차도 하나도 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울산에서만 아동학대 1,1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학대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울산시가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초동조치 강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서장이 지휘 감독을 맡습니다. 울산시도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경찰과 동행 출동해 아동 즉각 분리와 병원 인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군 아동보호팀 조기 신설 및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하지만 어린이집 학대 수사 단계에서 피해 부모들이 강력히 요청했던 CCTV 열람은 수사 지침상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한 CCTV 영상은 그 정보공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열람 제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이 내놓은 합동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